초코. 어, 초코는 무슨 미용을 합니까? 어, 목욕에 기본 미용만 할 거예요. 목욕이나 기본 미용. 네. 자, 발톱 깎기. 피 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다듬기. 네일 아트죠. 관리받는 초코. 이걸 갈아주셔야 애기들이 이제 친구한테 안길 때 긁히지가 않아요. 아, 착하네. 초코 잘 먹네. 자르실 때 발가락 하나하나씩 이렇게 눌러주면 네. 발가락 앞으로 튀어나와서 조금 더 자르기가 쉽죠.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얼굴에 아마 목욕할 때 제대로 드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조금 괜찮아. 그게 참 어렵죠. 힘 조절을 잘해야 되고 헤드에 틀을 밀어야 하는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밀어주면 이제 미끄럽죠, 바닥이. X 다리가 되기가 쉽죠. 다리. 조금. 이제 뭡니까? 이제 귀 앞쪽 털 약간 밀 거예요. 밀고 귀털 뽑고 하면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이제 통풍이 조금 더 잘 되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이게 소리 때문에 그리고 진동 때문에 이게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애기가 만약에 귀 상태가 좋으면은 굳이 안 뽑으셔도 돼요. 이게 뭐 뽑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네. 왜냐면 애들이 귀에 예민해 해가지고 사람도 머리 안 감으면 기름 나듯이 네. 얘네도 귀에도 이제 기름이 있죠. 파우더를 뿌리면 더 잘 뽑혀요. 그리고 조금 덜 목욕을 싫어하는 초코 이제 목욕 들어갑니다. 이 샴푸는 뭐? 협성 건데 어떤 거? 그냥 컨디셔너 기능도 조금 있어서 꺾여 있어서 손과의 손길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싫어하면 머리부터 하지 말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적응시키시면 돼요. 빗겨주듯이 어이구 가만히 가까이서 최대한 빗어주듯이 네. 그래도 싫어한다면 그냥 대야에다 물 받으셔가지고 네. 네. 조금 오케이. 그럼 샴푸 하기 전에 한 방울 남을 잡니까? 잘못 자면 무는 애기들이 있어요. 너무 싫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지. 꼬리를 잡으시고 항문 여기 양쪽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네. 여기를 잡으면은 낭이 잡히거든요. 네. 이거를 밖으로 여드름 따서 그냥 쭉 자르시면 돼요. 누르면 안 되고 대변 찌꺼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안 자르면 나중에 터져요. 터져서.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욕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짜주시면 돼요. 명 테이블에서 휴지로 짜주고 그다음에 목욕 드라잉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욕 드라이면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얼굴. 야, 수업을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 그게 안 그래도 견주가 다른 샵을 다녔더니 목줄을 묶어놓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내가 빨리 하려고 막. 그렇지. 하다 보면은 나도 급하고 강아지도 하기 싫어하고. 기다려. 초고 수영은 잘하는데 목욕은 정말 싫어. 그거는 저도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영은 진짜 물개처럼 잘해. 그 얘네는 앞다리 사람처럼 이제 손처럼 쓰기 때문에 그 어깨에 딱 제압해주시면 가만히 있는데 이 힘을 절대 지금 힘 한 개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있어도 원치듯이. 그렇죠. 강아지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키우시는 분들이 개기에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물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가 계속 습해 있으면 좀 안 좋겠죠. 그냥 한 번씩 미용사를 막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미용실을.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아니 알았어. 그 미용사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다시 옮기면은 얘는 또 자기 옛날에 하던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 했다, 초코야. 기다려.
아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해주시면 돼요. 애 발버둥 치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진정시켜 가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샵에서 미용을 빨리빨리 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죠. 아무래도 초파 괜찮아? 괜찮았어. 초파 네 모양한테 항상 여유 있네. 안쪽에 이제 약간 커튼을 살짝씩 닦아주시면 돼요. 막 깨끗하게 하겠다고 후협하면은 애들 아파하거든요. 커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 이제 닦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지가 바람 쓰는 면봉으로 귀 닦아주지 마시고. 절대 안 됩니다. 너무 강아지용 면봉이 따로 판매가 돼요 지금. 루이 좀 일찍 받아야 돼요. 목욕과 미용의 중요성. 미용을 안 하면 털이 길면서 이렇게 엉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털이 통풍이 안 되면서 이제 피부 습진이 오거나 이제 피부병을 좀 심하게 많이 생기죠. 짧으면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꼭 씻기셔야 돼요. 잘 생긴 애 초코 진짜 이쁘네. 얘는 미용 대충 해도 이쁜데. 애기들도 가위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 큰 가위가 사람 눈앞에 갔다 왔다 해도 무서운데. 그렇죠. 잔머리 정지. 그렇죠. 아이고 이쁘네. 요거 지금 보이네. 이쪽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 계속 입으로 들어가죠. 이거를 잘라주시면 없어지죠. 이쪽에 보시면. 네. 이 빗에다가 조금 더 뿌려서 청정기 방지. 보수 효과도 있고. 아유 냄새 좋네. 아 이래 이제 예, 하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 이쁜데요. 훨씬 낫지? 아 옥수 이쁜데요. 매우 만족합니다. 따봉 안 날려줘. 아 따봉.